저 그러면 그 이제 그 민족마다 어떤 전염병에 대한 그런 내성 같은 게다 이렇게 차이가 혹시 있나요? 아, 네. 정말 중요한 지적 해주셨어요. 제가 이 시기에 사실 명나라, 청나라 다그 한국에 다 왔던 군대들 아닙니까? 명나라 군대 왔고, 청나라 군대 왔고, 그때 그렇게 패스트가 유행했는데, 그러면 조선에도 당연히 패스트가 올 만하지 않습니까? 조선 500년 동안 패스트 기록이 한 번도 없습니다. 그리고 고려 시대에도 한 번도 기록이 없어요. 그 몽고군이 유럽에다가 패스트를 전달을 했는데, 그러면 그 몽고군이 한반도에 고려 시대 때 30년 동안 6번 왔습니다. 근데 어떻게 그리고 몽고 침입 이후에 우리가 사실 몽고의 그 거의 그 부마국이라고 얘기하지만 거의 반식민지로 살았지 않습니까? 몽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와가지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고려 시대 때그 패스트 기록이 없어요. 그게 뭔가 내성이 있구나. 그래서 그 청나라 사람들이 만주족이 대신에 본토에 가서는 두창으로 어마어마하게 죽습니다. 만주족이 이제 본토로 진입해서 북경성을 다 차지하고 살잖아요. 근데 팔기군과 만주 완족들이 두창으로 막 픽픽 쓰러져서 죽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거는 그 만주에는 두창이 별로 없었던, 유행을 거의 하지 않았던 겁니다. 이 사람들은 뚝뚝 떨어져 사니까요. 그런데, 그 두창에는 굉장히 이제 처음 겪는 그런 거였고요. 그래서 그 만주 쪽에게는 두창은 굉장히 취약한 그런 질병이었고, 그리고 패스트에는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정말 그 수수께끼 같은 게 한반도에 패스트가 유행한 기록이 없는 거예요. 아, 고양이들이 많이 많아서 그런가? 아닙니다. 1910년도에 그 만주에 폐패스트가 발생을 했는데, 1910년이면은 그러니까 신의주에서 봉천까지 철도가 뚫린 해예요. 그래서 부산에서부터 만주까지, 봉천까지 기차 타고 쭉갈수 있는 그러한 해였습니다. 그런데 그 기찻길로 패스트가 안 들어와요. 그런데 일본 본토는 패스트가 유행하거든요. 그리고 그때 당시 일본의 식민지가 대만과 이제 조선이 있었는데, 대만은 패스트가 3만 5천 명이 발병합니다. 3만 5천 명.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대만은 패스트가 발병해서 막 난리가 났어요. 그리고 일본 본토에도 뭐 몇천 건이 발견이 됐거든요. 그런데 조선에만 패스트가 없습니다. 그래서 패스트 지도가 있어요. 패스트 지도를 보면은 한국이, 한반도가 하얘요. 깨끗해요. 전 세계에서 다 발병을 했는데, 19세기, 20세기 초에도 패스트가 굉장히 유행했거든요. 어떻게 우리만 그렇게 되는 거죠?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. 여기에 뭔가 비밀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그 한국인의 DNA를 검사를 해보자. 그래서 외국인들하고 한번 검사를 해서 비교를 해보면은, 그왜 패스트가 한국에는 수천 년 동안 적어도 1000년 이상은 발병하지 않은 거잖아요.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지 한번 대보자. 신라 때도 그뭐 기록이 없는데, 신라는 뭐 워낙 기록 없는 게 많으니까 뭐 얘기할 수 없지만, 하여튼 신기한